에코 프로비엠 쪽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네요. 중국의 경쟁자가. 예, 그렇습니다. 좀 신기하긴 해요. 한국 분들이 이끄는 중국 자본 갖고 있는 예. 자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예. 공급을 한다. 어쨌든 설립이 2014년이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으로도 뭐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자본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한국인 기술자 특히 이제 둘 다 삼성 SDI 이제 근무 경험이 있는 예, CEO, 네. 뭐 CTO도 예, 오늘 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준입니다. 오늘은 양극재 회사 얘기할 겁니까? 아, 예. 배터리 얘기? 예. 어떤 이제, 회사입니까? 예, 그 국내 법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요 회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올해 상반기에 네. 외국인의 국내 투자 뭐 리스트가 나오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고 외투 기업으로 된 기업이에요? 예. 네. 그리고 뭐 근데 어쨌든 국내 법인이고 여기 이제 저번 달 말에 이제 공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6월 말. 예. 네, 네, 네. 그래서 충북 충주에 1공장을 지었고 네. 연산으로 한 5천 톤 네. 가량의 이제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곳입니다. 회사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 얘기 안 했나요? 네,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재세능원. 재세능원? 예. 아니, 한국 법인명이 재세능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모 회사가 중국 회사라서 아, 모 회사 그렇죠. 예. 네. 모 회사가 중국 회사라서 그쪽에 이제 거기도 이제 상장사라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한자 이름을 좀 한자를 보고 싶었는데 네. 거기에는 한자가 안 나왔고 JS라고만 이제 아,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추정을 네. 해보는 건데 능원은 네. 이게 이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아. 우리 음으로 능원이고 예. 중국 음으로는 뭐랍니까? 중국 음으로는 능규엔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제목들 보면 참 직관적이에요. 그죠? 아, 중국에서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 이렇게 개봉 안 하잖아요. 뭐 복수자들 뭐 이렇게 개봉. 아, 그렇죠. 하나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와닿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모회사가 재세능원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다라는 예. 거죠. 예. 모회사의 이름은 론바이라고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은 세련됐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네. 여기에 영어 명칭이 중국어 이제 한자죠. 한자의 병음이라고 하는데 그 네. 병음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조금은 그걸 영어스럽게 하는 철자를 썼는데 발음은 비슷하게 영어로는 론베이가 네.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네. 중국어로는 롱바이. 롱바이.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한자 도금법으로 읽으면 용백. 용백. 예. 용이 100마리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 아닙니다. 용이 이제 얼굴 할 때 그 용이고 네. 아, 백은 예, 백은 이제 100가지. 뭐 일시백천만 할 때 이제 백이고. 100가지 그렇습니다. 얼굴이다.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뜻은 해결 제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그렇게 있으면 이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아까처럼 이제 재세능원처럼 재세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추정하기는 쉬운데 이런 롱바이 같은 경우에는 좀 용백은 예, 좀 추정하기가 저는 어렵고 어쨌든 저는 론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도 쉽고 알겠습니다. 예. 예, 론바이. 예. 여기 CEO가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CEO 이름이 이제 유상열 CEO이신데 네, 한국 분이시고 예, 네. 아마도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좀 알려지시지 않으셨을까 예, 싶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론바이 같은 경우 이제 2014년에 설립이 됐고 이분이 이제 유 CEO께서는 설립 당시부터 합류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2017년에 CTO까지 이종희 CTO십니다. 2017년에 합류를 네. 하셨고 2014년 설립할 때부터 CEO로 가셨고 3년 뒤에 또 한국인 CTO를 또 어디서 모셔왔고 그 CEO와 CTO는 뭐 하시던 분들입니까? 아, 예. 유상열 CEO. 이분은 네. 이제 1958년생. 올해 나이로는 66이시고 네.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셨고 네. 2002년 네. 네, 삼성 SDI에 이제 들어가셔서 네. 한 18년 정도 근무하시고 나서 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LNF 신소재에서도 LNF 예. 여기도 양극재 하는 회사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한 5년 정도 계시다가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계셨을 때는 이게 이제 산업이 막 확 클 때는 아니고 이제 연구 개발 단계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0년에 네. EMT라고 여기는 네.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네. EMT를 2010년에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네. 이때 나이가 이제 52살이셨고 예, 그렇습니다. CTO는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CTO 이분 이제 이종희 CTO라고. 네. 근데 이제 CTO라고 제가 이제 말은 붙였는데 공식 직함으로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적어도 역할은 CTO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CTO라고 할 텐데 네. 어쨌든 이제 양력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 규슈 대학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내나 뭐 일본의 연구소 거치셔서 네. 한 서른 초반부터는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 삼성 SDI에서 한 5년 하셨고 네. GS 에너지에서 4년 하시고 그 다음 때 이제 2017년에 롬바이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롬바이라는 회사는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중국 기업들은 다 공산당 소유입니까? 아, 불과 몇 년 전 혹은 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업들 위주였는데 네.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롬바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은 대척점에 있는 게 네. 뭐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자? 아, 그래요? 네. 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오너가 바이호산 이 대표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여기를 처음 하신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거의 출자자 개념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롬바이를 설립을 하셨는데 네. 둘 다 비슷한 계열이었습니다. 다 리튬 이온 전지 네. 관련돼서. 네. 예. 근데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라면서요? 예. 이분이 이제 미국 영주권자시고 네. 1964년생 올해 나이로 한 58살 네. 유상열 CEO보다는 한 4살 어리신데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분이 이제 초기에 참여하셨던 게 당셩이라고 네. 당셩이라고 그 중국 회사 이름들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표기해서 누구는 당셩이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는 당샹이라고 쓰기도 하고 당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 네, 예. 아무튼 당셩이라는 회사, 2차 전지 관련된 걸 예, 여기 하셨고 여기 초기 투자하셨고 롬바이에서도 이제 투자자. 당연히 롬바이에서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여기 뭐 회사가 여기 그렇게 해서 근데 정점에는 네. 이제 이분이 있는 거고 종합하면은 중국인 전주가 예. 한국인 기술자 두 분을 모셔서 CEO 맡기고 CTO 맡겼다. 예. 한다라는 거죠. 용인술. 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쓰면 그걸 자기 돈을 더 불릴 수 있고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잘 하셨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용인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의가 됐냐면 2014년 설립과 함께 이제 유상열 CEO를 창업 멤버로 이제 합류를 했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CEO, CTO님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말씀하시죠. 그 2017년에 이종희 CTO까지 이제 영입한 다음에 네. 2009년에 상장했습니다. 2019년에. 예. 네. 그리고 상하이 거래소 네. 과창판. 네. 이걸 뭐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 같은. 예. 커츠왕반이라고 네. 뭐 중국 발음으로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근데 롬바이의 자회사인 제세능원이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이제 SK온에 양극재를 공급을 합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가동을 지난달 말부터 하고 있으니까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NCM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SK온에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철을 뭐 네. 다변화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롬바이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류 기술이 네. 이제 리튬 인산철 LFP라고 해서 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중국 같은 경우 인산철을 위주로 하죠. 네. 예,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도 조금 다르게 주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류 기술 방식이 삼원계죠. 예, 네. 그 NCM, 네.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이 회사가 중국에 이제 고객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중국에도 이제 삼원계 하는 EV 에너지나 네. S볼트 아 여기도 삼원계를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를 이제 고객사로 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삼원계를 제일 잘하고 혹은 뭐 많이 하는 뭐 주류 기술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런 한국의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현지에서 양극재를 공급한다. 뭐 이 기업으로 생각하면 꽤나 이번 이제 공장의 준공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네요. 중국의 경쟁자가. 예, 그렇습니다. 좀 신기하긴 해요. 한국 분들이 이끄는 중국 자본 갖고 있는 예. 자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예. 공급을 한다. 어쨌든 설립이 2014년이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으로도 뭐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자본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한국인 기술자 특히 이제 둘 다 삼성 SDI 이제 근무 경험이 있는 예, CEO, 네. 뭐 CTO도 특히 이제 유상열 CEO 같은 경우에는 WPM 세계 인류 소재죠. 거의 뭐 이건 산자업에서 꽤나 당시 이제 돈 많이 들이고 되게 좀 주요하게 추진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세계 인류 소재를 뭐 10개를 해서 뭐 상당히 그래서 당시 원래 출범 때는 정부에서 한 1조 원 정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사업 막판 이게 10년짜리 과제였는데 한 사업 막판에는 한 절반 수준 이게 막상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래요. 조금 정부 과제들이 예. 처음에 크게 했다가 조용해지면 좀 줄이고 뭐 야 이게 아닌가봐 하고 또 줄이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분은 WPM 과제를 예. 삼성 SDI에 있을 때 하신 겁니까 지금 유 CEO라는 분은 아니면 그 아까 그 무슨 회사죠 코넥스 상장했던 예. 그 회사 있을 때 한 겁니까 예, EMT라는 회사를 통해서 WPM 초기에 출범 때 아마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업 중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팔았어요? 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상장을 2015년에 했는데 네. 그보다 앞선 2010년에 네. 이게 이제 요 회사도 그러니까 손바뀜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이제 팔렸다가 아니까 이 UCO가 원래 2010년에 EMT라는 회사 만들었는데 예. 상장시키고 팔았어요? 아, 그 상장 전에 팔았어요. 아, 상장 전에 팔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분을 뭐 갖고는 있었지만 유상증자 형태로 네. 당시에 이제 조명재라는 분이 네. 여기 조명재라는 분이 제 이름이 좀 낯선데. 아니 낯익은데. 아, 이분이 이제 그 이제 예전에 AP 시스템의 전신이죠. 코닉. 네. 이분이 그러니까 코닉 같은 경우에 그럼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좀 더 빠르게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많이 흘렀어. 예. 예. 지금 APS 홀딩스의 그 정기로 회장님하고는 그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그렇습니다. 예. 공동 창업자였습니까?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뭐. 그 당시에 많았지만 파운더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어쨌든 초기에 같이 일했던 뭐 핵심 분인데. 핵심 인력.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 이제 APS 지금 현재 APS죠. 거기가 이제 코닉 시스템이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엔콤 정보 시스템이라고 네트워크 장비하는 회사랑 합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병을 하냐면 엔콤 정보 시스템이 당시 이제 코스닥 상장사였기 때문에 코닉 시스템을 흡수하는 식으로 해서 합병을 하고 우회 상장한 거구나.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상호를 다시 코닉 시스템으로 바꿨고 여기가 이제 원래 네트워크 장비하던 회사니까 다시 그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이쪽 분할로 떼내서 그래서 코닉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코닉 글로벌을 누가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그 조명재라는 분이 당시 거의 뭐 좀 거치 그 당시 이제 코닉 시스템에서는 뭐 넘버 2 그 이제 그 정기로 회장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 직위 상으로. 그렇게 이제 떼준 거죠. 그분이 EMT라는 기업을 샀다. 처음에는 자기 이제 개인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코닉 글로리가 이제 지금. 최대 주주가 됐고 그리고 2015년에 코닉 글로리에서 최대 주주가 재생 응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바뀌고 나서 코넥스에 상장을 합니다. EMT라는 회사는. 아, 그래요. 지금 EMT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EMT라는 회사의 주인은 이 롬바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 롬바 그렇죠. 예, 약간 아니 그럼 그 기술 뭐 WPM에서 기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뭐 아직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정부에서 돈을 엄청 태워가지고 그걸로 연구개발 과제도 하고 뭐 뭘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했던 회사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고 이미 그 전에 손 털고 나간 CEO 그 창업자는
그 회사의 CEO로 가 있다.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대표는 계속 쭉 지금도 사실은 대표시고. 아, 유 그 CEO께서? 예예예. 예, 예. EMT에? 예. 유상열 아, CEO께서 이제 쭉 대표시고 지분만 그러니까 최대 주주만 이렇게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에 지분을 모두 재생능원 쪽으로 넘겼고 이분이 SDI에 계셨고 LNF에 있었고 ENT에 있었고 양극재를 계속 했던 겁니까? 제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상당히 초기부터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 그 개발 사실 개발이라는 게 돈이 안 되는 누군가 그렇죠. 이제 돈을 네. 대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WPM에서 정부에서도 돈을 댔고 기업에서도 삼성 SDI나 LNF 신소재에서도 이게 이제 R&D라는 게 어쨌든 돈 쓰는 그렇죠. 일이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자신이 뭐 많이 이제 지식을 쌓게 된. 셨겠죠. 예. 그 CTO라는 분하고 이 지금 이 CEO라는 분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맺은 거예요? 아 그거는 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삼성 SDI에 물론 같이 있었지만 두 분이 이제 근무한 기간도 좀 차이가 나고 네. 예, 하기 때문에 재생능원은 예.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공장 가동했으면 증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연산 5천 톤 규모인데 네. 올해 1만 5천 톤을 더해서 한 2만 톤까지 올해 네. 말까지 늘리고 네. 앞으로 여기가 이제 충북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시 쪽이랑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밝혔을 텐데 네. 앞으로는 한 8만 톤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 현재 5천 톤인데 네. 뭐 8만 톤이면은 16배인 거죠. 그 정도 캡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우리 그 저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아무튼 근데 그 정도면 네. 에코프로비엠 캡파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그건 뭐 저희 쪽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조금 보고 실적은 어때요? 그 중국의 그 롬바이라는 회사. 여기가 작년에 매출이 한 2조 원. 오. 예. 큰 회사네요. 이게 이제 원래부터 큰 회사는 아니었고 네.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네. 팡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디 배터리 회사에 공급을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예, 그러니까 양산을 이쪽 이제 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원이 안 되고 한 7천억 원대 네. 예, 정도였었고요. 예. 그러니까 큰 회사네요. 예. 2020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 한 3배, 매출 3배 늘었죠. 국내에 예. 이제 SK온을 잡았으니까 또 뭐 거기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납품하려고 할 텐데 아무튼 뭐 양국제 쪽에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닌 중국 회사들도 들어와서 한국인 CEO가 이끄는 뭐 바삭할 거 아닙니까? SDI 근무도 하셨고 LNF에도 계셨으니까. EMT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 EMT가 네. 무슨 회사냐? 는 네.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배터리 당연히 배터리 소재하는 회사라고 네, 소재인데 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양극재라는 건 양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판을 얘기하는데 이제 알루미늄 기판인 거고 그 위에다 이제 양극활 물질이라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얇게 이제 올리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양극재를 만들 때 이제 원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한 중간재 정도 되는 거를 예, 전구체라고 하고 프리커서. 예, 그렇습니다. 네. EMT는 그 전구체를 하는 곳입니다. 아. 에코프로비엠도 전구체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켰고 그러니까 EMT 같은 경우가 롬바이 전체의 수직 계열화의 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엄청 큰 축은 아니겠지만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 근데 EMT라는 회사는 실적은 뭐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고 그건 뭐 결정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본사 쪽에 중국 본사 쪽에 결정의 문제. 그때 얘기했던 그 전에 회사 어디입니까? 그 광무. 예. 엔캠과 광무 뭐 그런 전례를 생각해 뭐 그 저 중국에 있는 위에 높으신 분이 저기 살려야 될 테니까 저기 통해서 받아 뭐 이렇게 하면 또 실제로 금방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치? 그러니까 EMT 같은 경우가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증자 공시가 나서 일단은 급한 불 정도는 끄겠다.
그래서 모 회사 쪽에서 돈을 좀 태우겠다. 아, 그래요? 예, 하고 있고.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늦게까지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